아, 뭐 요 정도 얘기하면은 뭐 이 작품이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네. 그 방송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저희 작품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공유를 빠르고 재미있게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일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공연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은요, 꽃은 사절합니다. 한서와 돌 2관입니다.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더블 캐스팅입니다. 2017년 11월 5일에 공연 종료구나. 2017년이면 4년 전이에요. 왜 다시 돌아왔을까? 재밌으니까 다시 돌아왔겠지, 그치? 재미없으면 다시 안 오겠지. 제작을 보니까 철인 아트 제작소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제작소인가 본데요? 예. 그리고 기획을 디피스토리. 디피스토리는 김결 배우와 이왕용 PD가 같이 공동대표로 있는 디피스토리입니다. 예. 물어볼 거 많겠는데요, 오늘? 넘어갈까요?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제 동생들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각자 소개하는 걸로. 자, 우리 연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하는 김결입니다. 다른 것도 하잖아. 예, 가지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예, 배우 박정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우,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예. 우리 정철님은 저기 요즘 이렇게 공연에 푹 빠지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이제 올해 유독 좀 3편째 지금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연이 점점 좋아지고 이러다가 사랑하겠어요. 드라마가 좋아, 연극이 좋아?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나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더 빠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지금 꽃은 사절합니다에서 남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 능력증을 심해서 일상이 본인의 어떤 그런 건강이 그냥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건 유발자입니다. 지금 연출님 원래 또 배우잖아요. 김결 배우님이 배우로서 더 유명한데 요즘 또 연출가로서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인지도를 많이 높이셨어요. 사실 배우인데요. 연출을 겸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연출이 좋아, 배우가 좋아? 배우요. 그렇죠. 이미 연출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섭외가. 넘어갈까요? 자, 공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은 사절합니다. 간단하게 뭐 줄거리를 좀 뭐 다시 한번. 이 남편 주인공이 어떤 건강 염려증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죽지 않는데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제 사후 세계를 자기 장례를 자기가 준비하고 이런 내용인데. 저는 원래 이 작품 봤었어요. 네네. 4년 전에 초연을 했었죠.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네네. 보다가. 아무튼 이 작품은요. 네. 저도 추천합니다. 뭐라 그럴까, 우울할 때 봐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눈물 흐른다 그래서 이게 막 슬프고 이런 거보다 그냥 감동이에요. 그냥 따뜻하고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저희 울어요. 아,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있죠. 이게 제가 갱년기여서 그런가? 하여튼 울어요. 나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 네. 네. 어쨌든 가족들이 와서 봐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몇 세예요? 조용한 초등학생 가능합니다. 아, 조용한 초등학생까지? 네, 조용한 초등학생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족들을 생각했으면 가족국도 있잖아요. 인류애적인 얘기를 하실 거면 저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 뭐 요 정도 얘기하면은 뭐 이 작품이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네. 그 방송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저희 작품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아무래도 작품 하면서 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요. 뭐 제작비 문제도 좀 생기고. 뭐 어때요? 둘 관계는 지금 뭐? 하여튼 뭐 배우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연기도 같이 작품에서 했었지만 연출로서는 이제 처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연기를 하는 연출이니까 확실히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찝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김기열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했을 때보다 그냥 디렉팅을 줄 때 더 그러니까 연기보다는 연출이 낫다. 아니 뭔가 결론을 꼭 지어야 됩니까? 일단 네 명이 출연하죠. 원래 배역은 7명이죠. 7을 이제 두 명이 멀티를 소화하고 두 분이 이렇게 해서 네 명 출연합니다. 아, 많이 줄였네. 예, 예, 예. 근데 원래 연극의 묘미는 바로 멀티예요. 그렇죠. 일곱 명을 출연시키기 싫은 게 아니라 네 명이 더 재밌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절대 거잖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저희는 그런...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땀을 흘리겠다. 뭐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숫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머리 이게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어이 질문이 날카로운데요? 질문이 아주 넘어갈까요?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 박정철 대표님 이제 철인 아트 제작소가 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은 디피 스토리가예요. 박정철 배우님 그 철인 아트 제작소. 네. 이번에 지금 이제 설립하신 거죠? 네, 이번에 사업자를 내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미친 아니.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공연을 이제 하고 싶고 본인이 제작도 하시고 부담도 크실 텐데 그래서 그러신지 전체 배우들 중에 일단 대사도 제일 빨리 오셨어요. 제일 빨리 오시고 이렇게 빨리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괜히 주인공 하시는 형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연습 때 잠깐씩 쉬잖아요. 잠깐씩 쉴 때 보면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자꾸 축축 처지시는데? 그래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왜냐면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 수두룩한데 뭔가 사실 말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 제작을 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처지게 되네요. 사실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쵸. 처음에 이제 형하고 형 제작하실 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기획 회의를 하잖아요. 이 제작 회의를 회의할 때부터 숫자를 써서 회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안고 가는 슬픔을 이제 배우셨어요. 아 이건 마이너스다. 근데 얼마나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싸움이냐에 대한 걸 알고 이제 형이 크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는 출연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출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출에 오로지 하고 싶었는데 이 숫자를 보는 순간 형 우리 출연해야 돼. 네. 우리가 출연해야 김밥 먹을 거 참치김밥 먹을 수 있고 맞습니다. 아 궁금한 게 그거야. 그래서 철인 아트 제작소가 네. 첫 작품을 꽃사절을 선택을 했어요. 맞습니다. 왜? 연말에 진짜 막 진지하고 무거운 거 사실은 저부터도 보기 싫고 뭔가 이게 좀 따뜻한 어떤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 얘기. 네. 아 정말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 라는 거를. 넘어갈까요? 스탑 리뷰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그렇다고 하필 온종일 초대할 게 뭐야? 우리 진작에 뮤지컬 보려고 약속했잖아. 아유 월요일이면 여의도로 간대잖아 국회 활동 때문에. 여보 우리 그냥 진짜 친했어. 우리? 아우 어린이처럼 그러지 좀 마. 아유. 와서 뭐 정치가 어떻게든 쓸데없이 만들어놓겠지. 여보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이렇게 약간 흥분 상태에서는 어? 할아버지 박수도 드리고 이 가르치면 되는 자극을 준다고 제 식사장 커피 아이고 맛있다. 또 시작해 또 시작해. 코미디잖아요. 네. 제일 재밌는 것 좀 뽑아서 해줘야 되는 거냐? 제일 웃긴 일부러 거? 안 했어요. 왜? 이게 다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장면 곳곳이 다 스포예요. 그렇죠. 되게 초반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초반부에 스포? 이거 그냥 요런 거다 했는데 재밌는 거를 찍어서 드리면 그게 그냥 오신 분들한테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작품의 명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눈이 되게, 촉촉해지면서 이게 되게 격한 연기라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보십시오. 이 격한 연기 아마 박정철 연기 인생의 처음일 겁니다. 저렇게 착한 마누라를 두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 그런 자를 줄 사람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어떻게 하지?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혼자 살아나갈까? 자기 그 놈들한테 다 뺏기고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을 거야! 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약간 환상으로 탁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사극인가요?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연기를 아, 여기서 한다는 거 어, 정말 빨개지네. 나는 그래 이거 그러니까, 알파치노도 하기 힘들어요. 공유래 한마디 해볼까요? 아, 꽃은 사절합니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예, 연말에는 사랑밖에 없죠. 꽃사절은 인류의 영원한 화두인 사랑이다. 사랑. 개, 이게 명작이네. 영원한 주제를 갖고 주제를 가진 뭐, 갖는 작품이잖아. 아, 오늘 이렇게 또 두 분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 저는 오늘 저희 형님하고 꽃은 사절합니다라는 공연도 하면서 뭐 그것 때문에 나왔지만 정말 놀라고 한 거는 저희 또 김동연 배우님 진행 실력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깔끔한 진행을 하셔서 진짜. 마음에 안심을 갖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김동연의 다락방도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한 시간 정도 됐나요? 한 시간 정도 됐는데 한 2년 정도 늙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구호가 있나요? 꽃은 사절합니다. 뭐 구호. 아직 안 만들었나? 안 만들었습니다. 아, 이참에 만드시죠. 그러면 꽃은 사절합니다. 아니 형 사절은 내가 하고. 꽃은 사절합니다. 관객은 환영합니다. 형이, 그럼 내가 꽃은 할 테니까 형이 사절합니다 해주고. 아, 야,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하나씩. 호흡이 안 맞네. 그만. 꽃은 사절합니다. 관객은 환영합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다시 해. 자, 꽃은 사절합니다. 관객은 환영합니다. 넘어갈까요? 12월에 올라가는 짤막한 공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라서 괜찮아. 기획사 아트리버가 제작하는 고양이라서 괜찮아입니다. 고양이의 뭐 파리, 뭐 다양한 역할이 나온다고 하는데 12월 15일부터 1월 2일까지 대학로 시어터콤에서 합니다. 연출 정민찬입니다. 어? 운소도입니다. 예, 무주 페스티벌에서 초연을 하고 3년 만에 돌아오는 운소도. 12월 20일부터 1월 2일까지 대학로 후암시어터 1관에서 합니다. 연출 임정혁입니다. 로테르담 프로젝트 이어가 준비하는 퀴어 로맨틱 코미디 연극입니다. 2020년 공연 베스트 7에 선정되었던 로테르담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입니다. 연출 진혜정입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자, 크리스마스 캐럴. 연말에 아이들과 또 어린이 뮤지컬 하나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쵸?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 원작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아이들 극장입니다. 연출 이병훈입니다. 사라지답니다. 예, 극단 고려의 18번째 정기공연 트랜스젠더 이야기라고 합니다.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 선덜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이혜성입니다. 본 프로그램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이면서요, 매월 두 작품 선정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죠.